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한 건데요. 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역대 처음입니다. 검찰은 경우와 안전상의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장소는 김 여사 측에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조사가 과연 합당한지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희원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장소는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였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우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보안청사가 이른바 국정원 안가인지 군사시설인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치만 서울 종로구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쪽에서 조사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 결정해 검찰에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두 사건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어제 낮 1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 조사했는데 주가 조작 의혹을 먼저 7시간쯤 하고 디올백은 뒤이어 5시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는 주인 검사들이 직접 했고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 검사들이 검찰청사에서 대기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가담 혐의로 고발된 건 4년 전인 2020년 4월입니다. 그동안 대면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가 김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퇴임 후 조사받은 것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입니다. 2004년에는 전두환 비자금과 관련해 이순자 여사가,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참고인으로 비공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긴 했지만 모두 퇴임 후였습니다. 2012년에는 김윤옥 여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내곡동 특검팀의 조사를 받았지만 서면 조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 중 사안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김 여사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거라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한 줄짜리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